오늘의 기억이 저를 살아가게 하는 추억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악기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을 꼭 나눌게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네. 아, 훌륭한 가수가 될 사람들 다 받아내야 돼. 지구는 똑같이 변함없이 끝없이 똑같이 주는데 그 메시지는 전부 다 다른 거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이걸 되돌리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내가 멈추면 거기서 어떤 메시지가 멈추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성이 눈으로 시각화돼서 보이는 것들이 잔인한 상들, 잔인의 소리들. 이런 것들이 시각화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화돼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는 역할. 네, 소고님은 소리를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 그게 세상을 지탱하는 힘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요즘에는 레코더를 들고 다니면서 녹음을 해요. 그냥 소리들, 자연 소리들, 자연이라든지 그냥 주변 소리들. 근데 어느새 보니까 그냥 거기 안에 메시지가 다 있을 수도 있는데 못 알아듣는 것뿐인데 그냥. 그래서 계속 그거를 이제 모으고 있어요, 선생님. 이걸 어떻게 작업에 써볼까? 이러면서. 불난집 나무는 행운을 불러준다 그랬는데. 진짜요? 예. 네. 행운이 오겠다. 그럼 이건 이걸 가지고 내일 공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일? 오늘? 자, 음악을 이걸로 하든지 뭐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좋아요. 야, 소리가 생각보다 울림이 괜찮네. 그죠? 안녕하세요. 얘는 약간 주름 생겼다가 그거 아세요? 아, 큰일 났다. 캠프 플로우 나도 봐보자. 그니까. 오랜만에 볼 일이다.
진짜 오래다가 볼 일이래요. 네, 오래다가 볼 일이에요. 꼭 가고 싶었고 강산이 무조건 미국의 첫 페스티벌, 큰 페스티벌은 다른 데 말고 꼭 거기로 가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산이가. 근데 그게 진짜 말이 현실이 됐어. 자기는 상상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 그니까. 그 존을 탔어? 상상과 현실이 흐려지고 있어. 그니까. 아빠가 또 소개해 주실 건데. 네. 엄청나신 분이시거든요. 아니요, 이 소우님이 더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네, 저 오늘 소우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제가 더 감사...